짱짱해졌다, 엄청. 좀 물을 챙겨줬거든요. 엄청 짱짱해졌어요. 물이 막 얼굴에 막그 흙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날파리 떼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개천에. 그래서 목축에 그 나무를, 참나무를 태워서 그 나온 진액을, 그래서 벌레를 무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겁할 정도. 지금 쌀뜨물에다가 목초액에다가 소주에다가 다이소 영양제를 지금 안녕하세요. 꽃보 뜨는 거 먹어요. 다육입니다. 제가 밤에 사실 다육이 세수를 시키려고 나왔거든요. 낮에 그 어저께 물을 주고 물방울을 털어주지 않은 애들 생각이 나갖고 털어주러 나왔는데, 다행히도 물방울은 소주를 섞어서 액비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물방울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물을 줬는데 얼굴에 뽀얗게 노란 가루가 잔뜩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미세먼지도 아니고. 꽃가루는 사실 지금 저희가 날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어버이날 전후로. 그리고 올해 좀 날씨가 되게 따뜻해갖고 꽃가루가 좀 빨리 날렸거든요. 그리고 비가 와서 씻겨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쪽 그 거리대만 노란 가루가, 그 입자가 되게 촘촘한 그 미숫가루 같은 그런 가루가 뿌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누가 위에서 뿌린 것 같아갖고, 간혹 위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쓰레기도 잔뜩 버리고. 제가 치우는데, 근데 또 어제 신기하게 물을 주고 나서 기가 막히게 여기만 하고, 뭔가 이상해. 이게 꽃가루인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위에다가 다육이를 올려놓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멀쩡한데 여기 있는 애들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좀안 되겠다 싶어 갖고 산책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세수를 한번 다 시키고 싶은데, 위에서 뭔가 뿌려 갖고 애들이 뽀얗게. 예전에 한번 시래기를, 바로 윗집에서, 예전에 이사 간 집인데, 시래기를 그 이제 벽을 뚫잖아요, 그 석고가루. 그거를 창틀에다가, 저희 그때 창문을 좀 열어놨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가루를, 애들이 그런지 몰라도, 그 애들이 있었거든요, 쌍둥이 애들이. 근데 그 가루를 여기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 민원을 놓기는 했었는데, 이사 가기 전에 좀 객기를 부렸어요, 그 집이. 층간소음을 객기를 부리고 이사 갔는데, 하여튼간 좀 위에 좀 이상한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잔뜩 노란 가루가 뿌려져 있어갖고, 제가 이제 호수로 좀 이렇게 세수를 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다행히도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또 이쪽에만 떨어져. 에어컨 실외기는 아닌 것 같고. 이사 갔네. 위에 에어컨 실외기다 보니, 재작년에, 갑자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실외기를 바로 위에, 우리는 실외기 다는 그 구간이 있어요. 거기다 안 다시고 저희 다육이 그 위에다가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방울이 엄청 떨어져갖고, 작년에, 제가 하우스를 잘안 뒀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우스를 좀, 재작년에였구나. 재작년에 하우스를 좀 덮었거든요. 하우스 한여름에도 잘안 덮는데, 그분 때문에 물방울이 막 떨어지니까 애들 얼굴에, 한여름에 얼마나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애들이 타겠어요. 그래갖고, 실외기를 그, 바로 위에 달아갖고 좀 이렇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사 가셨네. 실외기가 없어졌네. 야, 다행이다. 그래서 가루가 떨어져 있어갖고, 이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로 물 샤워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뭘 하셨는지 물방울이 좀 많이 또 이쪽에 떨어져 있는 거야. 마침 또 세수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떨어져 있고 그래갖고, 이참에 그래서 지금 요걸로 샤워를 시키고, 제가 쌀뜨물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쌀뜨물을 되게 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개천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 날파리 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개천에. 근데 지금 방역을 해서 오늘 보니까 없어지긴 했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그 날파리, 서울에 갑자기 날파리 떼가 나타나갖고, 그 기자 온몸에, 그게 중국 무슨 날파리라고 들었는데, 그 온몸에 다 날파리가 뒤덮을, 잠깐 10분 서 있는데 날파리가 온몸에 다 뒤덮인 거예요. 그런 현상은 제가 처음 봤어, 살면서. 그래서 기자도 참 대단하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몸을 던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쌀뜨물 주의가 좀 그랬었는데, 창문만 열면 이상하게 또 날파리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쌀뜨물 되게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쌀뜨물의 효과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다육이 키울 때 그 쌀뜨물 효과를 봤는데, 개천에 날파리떼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다 보니까 날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그 주다가 날파리 일로 다 모이는 거 아니야? 근데 할텐가 해서 이제 오늘 산책을 해보니까 날파리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방역사가 몇 번 다니고 나서 날파리떼가 안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그 뜻하지 않게 저희 다육이가 어저께 물을 듬뿍 먹고 또 그제 먹었구나. 그제 듬뿍 먹고 어젠가 그제 헷갈리네. 그래서 듬뿍 먹고 다시 물 샤워를 좀 시켰어요. 그 요걸로 준달해서 물이 막 얼굴에 막 그 흙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들어가도 뭐 괜찮아요. 제가 3일 연차 싱크대에서 물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뜻하지 않게 세수를 하면서 쌀뜨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수돗물 그 이제 얼굴 세수를 시키면서 그리고 쌀뜨물 좀 줬어요. 쌀뜨물 또 주다 생각이 난 게 내가 또 그 목초액이 있거든요. 요즘에 날파리 때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개천에. 그래서 목초액이 제가 좀 있어요. 이게 목초액인데 그 2020년도에 제가 얘를 나눔하고 좀 남은 목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뜯지 않았는데 지금 뜯었어요. 얘가 지금 부풀어갖고 완전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그 나무를 참나무를 태워서 그 나온 진액을 그 수증기? 수증기로 해갖고 받는다고 그래, 증수를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요게 그 벌레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냄새 때문에 이게 탄 냄새. 그러면 벌레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탄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모초액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모초액을 많이 주죠. 모초액이 이게 또 하나가 있을 거야. 되게 오래 써요. 사다 놓으면 그 2리터에 뚜껑 하나 정도 물을 희석을 해서 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500ml에 한 뚜껑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모초액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 매니아들은 커진 요거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 저거를 사다 놓고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초에 그 탄 냄새가 저도 싫더라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이게 오래 묵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소주를 섞었거든요. 여기다가 소주를 섞고 얘를 일단 물을 수돗물을 한번 쫙 뿌렸어요. 그 이제 위에서 뭘 뿌렸는지 그래갖고 물로 한번 싹 물총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딱 이렇게 청소하기도 좋고 물주기도 좋고 그 대신 이제 비 오는 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해요.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건지 위에서 물을 좀 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 갖고 다행히 이제 제가 늦은 밤에 하여튼 물 청소를 하고 쌀뜨물을 주고 그리고 목초액을 좀 줬어요. 쌀뜨물 주고 그 개천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갖고, 그리고 서울에 난리가 났죠. 그 날파리 때문에. 그래서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문을 일찍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날파리 때 때문에. 그래서 벌레를 무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겁할 정도로 벌레가 날파리가 그 되게 커요. 일반 날파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저희 다육이가 지금 쌀뜨물에다가 목초액에다가 소주에다가 다이소 영양제를 지금 듬뿍 먹었어요. 이쪽에 어제도 물 듬뿍 줬고 오늘도 물 듬뿍. 이렇게 연타로 줘도 되냐?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줘도 저희 집 애들 보면 늘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갖고 탈 없이 잘 있는데, 이게 그 초보자님들은 흙을 잘못 사용해갖고 이때 분갈이 해갖고 무름이 많이 오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배양토나 모래가 너무 많이 섞이면 애들이 무름이 올 수 있고, 배양토나 모래에 지금 그 빨리 속성으로 키운 애를 데리고 와서 분갈이하면 무름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집 다육이가 연타로 이렇게 물을 주면요, 애들이 금세 성장하는 게 눈에 쑥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근데 분갈이 짱짱해졌다 엄청. 얘도 분갈이하고 좀 물을 챙겨줬거든요. 근데 엄청 짱짱해졌어요. 제가 얘를 받고 한 20일 만에 분갈이를 해준 것 같은데 바로 물 주고 나서 짱짱해지고, 제가 여기 생장점은 손톱으로 긁었는데 이게 올 때 꺾여서 왔어. 이 두 가지가 꺾여서 와갖고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하나가 나오네. 신기하게 목대 나오나?
이거를 생장점을 우리가 새순 저기 따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잘 따셔야 돼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살짝 따면 하나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그 새순 따기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도 원종 방울복란인데 제가 새순 따기를 해줬죠. 키가 엄청 커갖고 키만 커요. 저희 집에 오면 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잘라줬거든요. 한 보름 됐나? 그러니까 옆에 가지는 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보름 안 되고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엄청 빨리 올라와 애들이. 그 신기하게도 잘라주고 한 2, 3일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 성장기가 그 애들 27도 전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다육이 키울 때 온도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7월 달에 저희 집 다육이들이 엄청 그때 많이 커요. 근데 이게 시기가 지금 그 이상기후로 그 7월 날씨가 지금 5월 온도거든요. 지금 자정 한 12시 다 되는 시기에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목취액도 주고 소주도 주고 지금 그 쌀뜨물도 주고 애들이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 애들은 영양제를 많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흙을 그 농원 흙을 100% 쓰시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원 흙에다가 마사나 또 이렇게 물마름을 좋게 하는 걸 여러 가지 많이 섞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육이를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많이 무름으로 보내봤기 때문에 그 무름이 안 오게끔 흙을 좀 조절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흙이 제일 좀 안 좋은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마름이 상당히 안 좋으면 다육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마름을 상당히 좋게 하면 다육이 키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다육이를 심을 때 그 배수층을 좀 높게 해주고 그 배수층은 그 농원에서는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농원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농원에 분갈이 하듯이 그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농원은 그 해가 너무 잘 들어왔고 뜨거워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좀 잘 말라요. 집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베란다 안 같은 게 해가 걸러서 들어오고 통풍이 농원처럼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 마름을 상당히 좋게 하고 배수층을 농원에서 안 까는 데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깔아도 조금 깔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베란다 안에서는 그 화분의 한 30%를 그 배수층을 해주셔야 물 마름이 상당히 좋고 키우기가 일단 좋아요. 그 물마름이 좋지 않으면 무름이 찾아오거든요. 무름이 찾아오고 물 주는 것도 애매하고 화분 속 흙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배수층 제가 이제 다육이를 많이 보내봐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만의 그 다육이 분갈이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분갈이를 할 때 한 30%. 그리고 얘는 좀 물에 예민하고 습도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 정야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배수층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다육이 자체가 절벽에서 흙이 없는 그 뭐라 그럴까? 돌틈에서 자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흙이 없는 돌틈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황금 세덤 이렇게 보여줬죠. 얘가 그 맥가닥이 떨어졌어요. 저희 창틀에. 상태를 떨어졌는데 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세면 바닥 그 창틀에 그 세면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 공간이. 근데 거기 틈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는 거야.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애가. 그러니까 다육이 같은 경우에 대기의 습도도 흡착을 잘해. 얘네들이 그 이제 사막에서 이제 얘네들이 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공. 사람들은 땅구멍이라고 그러죠. 땅구멍. 애들도 기공이 있는데 그 기공을 많이 없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 물을 주지 않았는데 대기 중에 습도로 빵빵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분갈이를 안 해주고 택배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컵에다 얹어놨는데 애가 빵빵해져 있는 거 혼자 멀로가 혼자 빵빵해져 있는 거 흙도 없고 대기 중에 습도로. 그래서 다육이 같은 경우 대기 중에 습도로 흡착을 제가 봤을 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배수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또 시기에는 초보자님들 그 농원처럼 그 베란다 안에서 분갈이를 하면 무름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베란다 안에서 오래 키워보고 농어녹으로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맞아요 저희 집하고. 그래서 저만의 그 흙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배양토 20%에다가 마사 80%로 해주면 애들이 되게 잘 자라거든요. 그 잘 죽지도 않고 물을 줘도 빨리 마르고 그 대신 화분을 너무 크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크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만약에 지금 제가 거리대에 요 정도지 베란다에서 요 정도 비주얼은 힘들어요.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요 정도 크게 그 롱분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낮은 화분 베란다는 롱분보다는 낮은 화분에 다육이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마름을 좀 상당히 좀 빨리 해서 그 이제 다육이가 그 흙이 많지 않아도 사는 애들이 다육이에요. 제가 택배 언박싱을 하고 막 협찬을 너무 많이 받다니까 화분도 지금 방안 까득이지 다육이도 까득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제 택배를 그도 작년에 또 바빠갖고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 봄쯤에 그 저기를 제가 이제 협찬을 받은 다육이를 할 텐가 겨울 때까지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는데 애들이 살고 있어요. 말라 죽지도 않고 거기서도 흙이 없는데도 애들이 성장을 해 옷 자라갖고 박스 안에 성장하고 있어서 결국에 깍지 때문에 제가 다 버렸는데 그렇게 다육이는 흙이 없어도 살아요. 근데 거기에 뭐 마사에 배양 금삼 첨화 그래서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흙이 너무 많으면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쌀쌀할 때 분갈이해주면 괜찮은데 지금 분갈이해주면 무름이 올 수 있거든요. 무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여름이 되게 빨리 왔잖아요.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이때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땅에부터 사는 애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라을 같이 그 입장이 통통한 애들 있죠. 입장이 통통하고 그 이 러블로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농원에서 속성으로 빨리 그 배양토에다 키우다 보니까 입장이 조직이 옅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화가 돼 있는 거를 가져와서 분갈이를 그 농원흙 100%에다가 하시면 그 농원흙이 베란다 안에 컨디션에 맞게 흙을 만들진 않아요. 그 이제 대체로 제가 봤을 때 키핑장 하고 농원에 약간 좀 스타일을 좀 맞춰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섞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농원하고 그 베란다는 차이가 엄청 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농원을 사갖고 오면 한 마사를 한 30% 정도 더 섞어야 돼요. 아니면 물마름을 좋게 하는 걸 30%를 좀 더 섞어서 키우셔야 무름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 하여튼 이제 분갈이를 너무 그 분갈이가 아니라 그 다육이를 농원의 속성으로 인기가 있는 러블로즈 같은 경우에는 또 얘네들이 입꼬지도 잘 되고 적심 뭐 이런 게 잘 돼요. 그리고 가격대도 이렇게 요즘에는 또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속성으로 좀 빨리 키워갖고 제가 보여줬죠. 저번에 러블로즈 무름 4개를 샀는데 10,000원짜리 4개를 샀는데 다 무름이 절반이 그 입장이 물러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 좀 쌀쌀할 때 다육이를 구매를 하셔갖고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 가격이 또 많이 다운됐으니까 뭐 보내는 것도 사실 연습이거든요. 얘가 왜 갔는지 무름으로 갔는지 뿌리가 썩었는지 그런 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이때 또 분갈이를 잘하면 뿌리를 상당히 빨리 내려요 애들이. 이때 뿌리를 상당히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냥 뭐 뚝 끊어놓고 컵에나 뭐 이렇게 물꽂이를 안 해도 애들이 그냥 뿌리가 저절로 나와요. 빠른 속도. 그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분갈을 해주고 시기를 또 물을 또 이렇게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면 뿌리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갖고 얘가 짱짱해졌답니다. 얘가 레드핑클인가? 이상하게 이름이 척 안 붙더라고요. 이상하게 얘는 이름이 되게 쉽잖아요. 레드하고 핑클인데 레드핑클입니다. 진짜 짱짱해졌어요. 제가 어제 물을 주고 또 영양제를 챙겨서 그런지 몰라도 더 짱짱해졌어요. 오늘 또 물을 더 챙겨준 거잖아요. 위에서 뭘 뿌렸는지 노란 가루가 수북히 쌓여져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있어갖고
앱으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잔뜩 뿌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목초액도 주고 쌀뜨물도 주고 그랬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